신라분기 삼국사의 권제 10이고 신라분기 제10입니다. 그 신라분기가 권조하고 똑같죠. 맨 처음 있으니까. 신라분기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효공왕,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경순왕입니다. 효공왕,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경순왕. 특이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라가 망한다는 거고, 신라분기가 이걸로 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쭉 김씨였잖아요, 왕이. 그 내물왕부터, 나물 이사금부터 쭉 김씨였는데, 갑자기 신덕왕이 박씨가 됩니다. 그게 좀 특기할 만해요. 그리고 효공왕 때 드디어 이제 후고구려하고 후백제가 다 왕을 칭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후삼국 시대가 아주 제대로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이사항이에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아마 도움이 좀될 겁니다. 자, 효공왕이 즉위했다. 897년입니다. 897년 12월. 휘는 요이니, 요. 헌강왕의 서자이고, 엄마는 김씨다. 요 이전 왕이 진서왕인데, 효공왕을 길거리에 주워서가지고 이게, 우리 오빠의 서자네? 아, 우리 아빠의 서자였나? 우리 오빠의 서자였지. 우리 오빠의 서자네 그렇게 해서 왕에 올렸죠. 그게 좀 불분명해요. 난좀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왕위 계승이라는 게 되게 순탄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마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대사면을 하고 문무백관에 관작을 한 계급씩 더했다. 2년입니다. 효공왕 2년, 898년 봄정월에 엄마 김씨를 높여 의명 왕태후로 삼았다. 서불한 준흥을 상대 등으로 삼고 아찬 개강을 시중으로 삼았다. 자, 가을 7월에 궁예가 패서도와 한산주 관내 30여 개 성을 취하고 드디어 송악군에 도읍했다. 궁예는 그 여러분이 아는 짝눈 미륵입니다. 짝눈 미륵. 짝눈이 미륵. 김영철 아저씨가 열심히 연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패서도가 어디냐면은, 패강이라는 게 우리가 가리키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예성강일 수도 있고요. 신라 하대에는 보통 예성강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성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멀리 보면 임진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 멀리 보면 이제 저기 어딥니까? 대동강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패서라는 거는 보통 패서 지역, 그러면 여기 황해도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성강 이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성강 이서 지역. 그리고 한산주는 어디냐? 그럼 여긴 거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서울 경기하고 그다음에 저 북부 지역, 황해도 동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해가 이제 요 지역으로 와가지고 요걸 다 먹고, 지난번에 진서왕 때는, 잠깐만요. 야! 시끄러! 진서왕 때는 강원도 동부 지역을 먹고 다녔잖아, 그죠? 영동, 이씨. 야! 잠깐만요. 들려! 조용할 방송이 있고 시끄러울 방송이 있는 거지. 지난번에 진서왕 때는 강원도의 영동하고 영서 지방을 먹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번에 궁예는 효공왕 때가 되면은 요 지역을 다 평정하고 서부로 와가지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황해도 지역까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이 전부 다 궁예한테 들어가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맞아. 아, 저 씨, 뭐 잡아서 붙잡아놓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패서도라는 지명하고, 한산주라는 지명이 별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한산주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경기 지역이란 말이야? 한산주,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패서도 이 지역도 한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행정구역인 것처럼 나오는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신라의 자체 행정구역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아마도 한산주하고 해소도는 별개 행정구역으로 취급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중에 또 패강도라는 지명도 나와요. 패강도. 패강도. 그럼 패서도란 말이 나왔는데, 패서도란 말이 나왔는데, 패서도 말고 또 패강도가 나왔다는 거는, 어쩌면은 패강도라는 거는
폐소도 하고 또 별개의 지명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폐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대동강을 얘기한다고 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폐소도하고 폐강도가 똑같은 거라고 보긴 하는데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왜 굳이 용어를 두 개를 쓰냐? 폐강도는 폐소도다 이런 주석도 안 담겨놓고 왜 그렇게 두 개를 쓰냐 그렇게 문제가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폐강도는 그래서 아마도 평양 이북 지역일 거다. 요 지역을 신라가 이제 다스렸던 게 아니냐? 서부 국경은 좀 많이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요 지역까지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나오는 이제 평양성주 장군 검용 아니면 뭐 어디 그 근처에 있는 도적 뭐였더라 아무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궁예한테 항복해오는 이유가 이 지역이 원래 신라의 광역이 원래 신라의 이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강도는 여기, 폐소도는 여기, 그 다음에 한산조는 여기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폐강도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예가 처음 이렇게 그 흥계할 때는 송악이라는 게 개성이죠, 그죠? 여기다가 도읍을 했다 그랬으니까 궁예는 처음에 도읍했을 때부터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울 때부터 이미 이제 여기 왕건이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입니다. 3년 효공왕 3년 899년 봄 3월에 이찬 예겸의 딸을 들어 비로 삼았다. 예겸이라는 건 나중에 신덕왕의 아빠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가을 7월에 북원의 도적 우두머리인 양길이가 궁예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해 국원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모의해 그를 공격하고자 빈회성 아래까지 진군했으나 양길이 병사가 패해서 도주했다. 그 빈회성이라는 거는 철원의 김화라 그러던데? 철원의 금화 여기구나. 그러니까 북원경은 어디냐면 여기 원주, 지금의 강원도 원주고요. 그 근처에도 지금 정황상 보시면 이제 양길과 그 친구 10명이라 그랬으니까 10명 정도라 그랬으니까 북원만 아니라 양길의 세력권이라는 게 그 근처에 이제 성들한테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원래 궁예가 자기하고 한편인데 궁예가 이제 자기 독립해서 나가버리니까 그게 빡쳐가지고 빈해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철원지역을 공격했다는 건데 궁예가 이겼답니다. 그리고 요 기록 보면은 성주라는 기록이 나오죠. 성주라는 기록이 보면 요 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 12 하고요. 그리고 그 열전 중에 궁예 열전하고 견원 열전에만 많이 나옵니다. 성주하고 장군이란 말이 많이 쓰이는데 요게 아마 지방군벌이 아닐까 싶어요. 지방군벌들. 진성왕 전으로 해서 이제 신라가 쪼개지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미 군벌들이 많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전부 다 삼국시대처럼 삼국지 처음처럼 그 신라에다가 고기를 쑤이고 있었었는데 이게 진성왕하고 효공왕 거치면서 나라가 제기능을 못한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아마 뭐 사실 초적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성주하고 장군들이라는 표현들은 대체로 다 군벌들이다, 지방의 군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군벌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그 궁예하고 견원인 거죠. 자, 4년입니다. 효공왕 4년 900년 여름 그러니까 겨울 10월에 국원, 청주, 괴양의 도적 수령인 청길과 신헌 등이 성을 들고 궁예에게 투항했다. 국원, 청주, 괴양. 국원은 원주, 청주는 저기 충청도의 청주. 그 다음에 괴양은 괴산입니다. 요 지역인 거죠, 요 지역. 요 지역에 신헌, 청길 등이 궁예한테 항복했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지역은 궁예의 땅이다. 궁예의 세력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야, 그때 또 특이한 게 난 좀 신기하던데 헌이라는 한자를 그렇게 많이 쓴 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시대 사람들 보면은 견헌도 그렇고
지금 방금 나온 신헌도 그렇고, 궁예가 양기일한테 가기 전에 갔다는 기헌도 그렇고, 전부 다 혼자를 써요. 왜 혼자를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예전에, 민해왕 즉위할 땐가? 희광 즉위할 땐가? 그때 나온 그, 배헌백이라는 사람도 있었지. 헌, 헌. 자, 5년입니다. 효공왕 5년, 901년. 궁예가 왕을 칭했다. 자, 가을 8월에 후백제 왕 견헌이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떨어뜨리지 못하자 군사를 금성 남쪽으로 이동시켜 그 주변 부락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대야성은 어디냐? 합천입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여기가 대구, 경산, 그리고 창녕, 고령, 합천도 이 근처일 텐데. 아, 대야성 여기네요. 대야성. 여기 대야성입니다. 그러니까 견헌 입장에서는 대야성을 뚫으면 경상도 중부, 한반도의 중부죠. 중남부를 뚫고 경주를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견헌 입장에서 대야성을 못 뚫으면 경주로 가는데 많이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견헌은 앞으로도 몇 번이고 대야성을 공격해요. 근데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금성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그 경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주를 얘기합니다. 나주. 나주를 옛날에 이제 여기 나주. 나주를 옛날에 금성이라 그랬거든요. 금성. 아마 요때쯤에서 나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헌은 지속적으로 대성을 공격해요. 지속적으로. 다만 이제 견헌이 불행은 뭐냐면은 위에 이제 궁예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신라를 못 먹은 게 일종의 견헌의 불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남북구도로 후삼국 시대가 바뀌지 않고 후백제가 군사력을 남아도는데 제대로 그걸 투사하지 못했어요. 외부에다가 운이 좀 없었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대야성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대야성을 공개했다는 말은 사실 경상도 지역 서부 지역 경상도 서부 지역도 다 견헌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6년입니다 902년 봄 3월에 서리가 내렸다. 자, 대하찬 효종을 시중으로 삼았다. 7년입니다. 효공은 7년. 903년 궁예가 천도하고자 철원과 부양으로 가서 산소를 둘러보았다. 요게 불행의 또 시작입니다. 왜 궁예가 이렇게 했을까? 송악이라는 게 여기잖아. 사람 살기 좋은 곳인데 아마 패서호족들의 그러니까 예성강 주변에 모여 살던 그 호족들 있잖아. 아니 군벌들. 그런 사람들의 눈치가 좀 많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원, 아까 나왔던 그, 여기, 요 지역으로 와서 이제 그걸 봤다는 거거든요. 산세를 봤다는 거거든요. 요 지역에도 뭐, 일종의 평강군 쪽인데, 여기도, 보면은 평원 지역 있죠, 그죠? 갇힌 지역이 있는데, 분지 지역이 있죠. 근데, 왜 굳이 여기다가 수도를 정하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패소족 때문에 일로 가려고 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가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서울이나, 아니면 저기 남쪽도 있는데 왜 굳이 아니 평양도 있는데 왜 굳이 저쪽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가 그 왕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추워서 눈치 보다가 반란 일으킨 거기 때문에 별로 아무튼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예 능이란다. 그 뭐냐 궁궐 있잖아. 궁궐은 지금은 DMZ에 있대요. DMZ 있대요. 그래서 그 국경지대 그 사는 사람들 추울 텐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옛날에 궁예 같은 놈들은 거기다 궁궐 짓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 8년입니다. 904년 효공왕 8년 궁예가 신라의 제도를 따라 백관을 설치했으며 국호를 마진 연호를 무태원년이라고 했다. 무태원년. 우리 옆 동네 이름이 무태동인데. 이거는 김부식이 주석인데요. 제정된 관호는, 관의, 그니까, 관직의 이름은, 비록 신라의 제도에 기인하지만, 전각의 이름은 다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김부식 얘기입니다. 궁예가 나중에 후고구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구려의 관제라는 게 이때 남아있었을 리는 없고,
그죠? 망한 지가 벌써 이제 500년쯤 돼가니까, 400년인가? 아, 400년쯤 돼가는구나. 3,400년쯤 돼가니까. 남아있을 리는 없고. 이따 보면 백제도 그렇습니다. 백제도, 그, 후백제왕이라고 하고, 견원이. 뭐, 관직을 줬다 그러는데, 사실은 백제, 뭐, 달솔, 은솔, 뭐, 이런 관직들이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관직 이름은 신라 관직입니다. 이 뭐라 그러지 이런 거고 뺏기는 거고 뭐라 그러지? 어? 아니 그거 뭐 알고 요즘 그 경영하는 새끼들이 하는 말 있잖아. 학문적으로는 이걸 표절이라고 그러고요. 도덕적으로는 표절이라고 그러고요. 경영하는 새끼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런 게 있는데 뺏기고 그걸 보라 그런 뭐 있어요. 그 긍정적인 것처럼. 카피캣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돈에 환장한 새끼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궁예가 정한 마진이라는 거는 뭐 마하 진단이라는 글자의 약자래요. 이거는 범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동방의 큰 나라 뭐 그런 얘기랍니다. 궁예가 이제 범어 쓰는 걸 보면은 아마 땡중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기사 바로 다음에 요거 904년인데요 폐강도의 10여 주현이 궁예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폐강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서도하고 구별되는 것 같아요. 폐서도와 구별돼서 아마 대동강 이북지역 평양과 그 부근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아. 그렇지 아무튼 폐강도의 10여 주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이제 요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동강 이북도 그때는 이미 신라 땅이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병도는 폐서도의 옥이라고 했고요. 잘못 적은 거다 그렇게 했고요. 선역 서자하고 강강자를 이병도가 구별을 못했나 봅니다. 정구복은 폐서도하고 폐강도나 이제 전부 다 예성 서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렇게 요게 기존의 시각이니까 좀 더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자 9년입니다. 9년 905년 봄 2월에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가을 7월에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결국엔 눈치운 대로 왔다. 자 8월에 근데 궁예가 이렇게 마음대로 도읍을 옮기거나 그런 걸 보면은 궁예의 권위나 아니면 권력이라는 게 이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왕이 권력이 없으면은 귀족들한테 휘둘리기 때문에 천도 같은 거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군주였던 것 같아요. 군사적인 재능도 아주 좋고요. 초대 군주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었던 거겠지 아마. 자, 8월입니다. 잠깐만 밥 떼고 있다 밥. 8월입니다. 궁예가 병사를 보내 우리 변경을 침략해 우리라는 게 신라겠죠. 중령 동북 쪽에까지 이르렀다. 왕이 나라의 강력이 나날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깊이 걱정했으나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여러 성주들에게 명해서 신중을 기해 출전하지 말고 견고히 수비하도록 했다. 중령이라는 게 여기서는 두 개가 있죠. 두 개. 여기 요걸 보고 중령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경상도에 있는 요걸 보고 중령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 넘어가는 지역. 여기서 중령이라는 건 아마 맥락상 여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궁예가 이미 이제 영동 영서 지역을 쓸고 다녔기 때문에 진성왕 때 아마도 이제 효공왕 때는 경북 지역 까지는 못 내려왔더라도 경북 이북 지역은 전부 다 먹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왔을 거고. 신라라는 건 그래서 경상도 서부에는 견원이 들어오고 북부로 오는 궁예가 들어오기 직전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옛날에 한창 이제 누굽니까? 그 위태해가지고 백제한테 쳐맞아가지고 그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보다 더 위태한 것 같아요. 때는
뭔가 반격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그때는 김유신이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10년입니다. 효공왕 10년, 906년. 봄정월에 파진찬, 김성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3월에 전에 당나라에 들어가 급제한 김문울의 관직이 공부원외랑 기왕부 자의참군에 이르렀는데 책명사가 되어 이제 귀환했다. 뭐 이거는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때도 꾸준히 당나라로 유학가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름 4월입니다. 여름 4월에서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효공왕 11년입니다. 907년 봄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았다. 자, 일선군 이남의 10여 성을 모두 견원히 빼앗았다. 일선군 어디냐면 지금의 구미입니다. 구미. 구미의 선산입니다. 선산. 이거 구미고요. 선산이 어디더라? 여긴가? 이건 첫인데. 아, 일선이 여기구나. 구미가 여기, 선산이 여기였구나. 되게 가깝네. 지금은 구미 안에 들어가 있죠. 일선의 남쪽 지역이 들어갔다. 그랬으면 요 지역이 아마 들어갔다는 얘기일 거고, 십여성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딥니까? 신라가 사수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 영천, 군위, 요런 이제 신라,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주를 잇는 요 사이 지역들이라 보면 되겠죠. 이제 대구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마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을 거고, 김해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요런 이야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대야성은 아직 견원이 못하는 걸 시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 경상도 중부 지역, 경상도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은 필사적으로 신라가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정에서도 깝깝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깝깝한데. 12년입니다. 908년 봄 2월에 혜성이 동쪽 하늘에 나타났다. 3월에 서리가 내렸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13년입니다. 909년 여름 6월에 궁예가 장군에게 명해서 병사와 선박을 이끌고 진도군을 함락시키고 고이도성을 깨뜨렸다. 여기서 장군이라는 것은 왕건이에요. 왕건. 왕건이고요. 고려 태조 왕건입니다. 진도군은 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진도가 역이에요. 지금 보면 나라의 서남쪽 끝이죠, 그죠? 요즘은 관광지지만 옛날에는 유배지였습니다. 섬지역이 다 그렇죠, 그죠? 자, 고이도성은 여기입니다. 지금의 신안 쪽입니다, 신안. 여기 있는 고이도성, 그리고 진도군을 여기 있는 궁예가 배 타고 가서 깨뜨렸답니다. 나주 지역은 요 이전에 이미 먹었을 거예요.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텐데, 이게 신라 본기는 안 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려사의 태조세가를 보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14년입니다. 910년. 아까는 909년이었고요. 자, 14년, 910년. 견훤이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이끌고 나주성을 포위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풀지 않았다. 궁예가 수군을 보내 이를 습격하니 견훤이 군사를 이끌고 후퇴했다. 바로 전해 왕건이가 진도하고 고이도성을 함락시켰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견훤이 나주를 공격했다는 거는, 나주가 여기거든요? 여기 나주냐? 여기 나주구나. 요 지역이 이미 이미 이제 궁예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이미 요걸 공격하기 전에, 그죠?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요게 보면, 태조세가에 보면은, 903년에 공격해서 점령했답니다.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신라 본기는 안 나오고요. 903년에는, 나주를 공격했고, 그리고 요걸 점령한 상태에서, 요 지역을 점령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요 도서 지역을 공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의 국경이라는 게 되게 특이해요. 이게 원래 삼국시대에서는 고구려군이 수군을 썼다, 해군을 썼다 그런 얘기는 있어도, 근데 그 해군이 막 전라도 남부, 서남부까지 와가지고 이제 요 섬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후방을 공격하는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후삼국 시대에는 특이하게 궁예가 패서족들이라는 게 여기 송악 개성 중심, 개성이나 아니면 이 황해도 중심일 텐데 여기 해적들이 많이 살았는지 아니면 옛날보다 해적질을 많이 했는지 배 탄 데 되게 능숙했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이게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다지만은 중세 초입이라지만은 이게 막 그 이 서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게
공격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들이 좀 돼 있었던 건데, 왜 하필이면 나주를 공격했을까?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나주를 공격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잘 모릅니다. 왜 궁예는 여기를 공격했을까? 사실 나주 지역은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호백제 최후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격받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점령돼도 안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전략게임 같은 데 보면 뒤통수에다가 뭐 있으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를 궁예가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게 견원한테는 되게 아킬레스건 같은 거였을 거예요. 나주를 그렇다고 또 함락시키지도 못해. 좀 되게 어중간한 지역인 거죠. 옛날에 그 태조왕건 드라마에서는 나주가 되게 중요한 지역으로 나왔었었는데 난 나주가 그냥 국경 지역이 있는 건 줄 알았거든. 그때 내가 어릴 때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서남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죠. 어떻게 배 타고 저까지 갔을까? 자, 효공왕 15년입니다. 911년 봄 정월 조하루 병술에 일식이 있었다. 자, 왕이 천안첩을 총회해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대신 은영이 가나했으나 따르지 않으니 은영이 그 첩을 잡아 죽였다. 왕이 첩을 좋아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 왕이잖아. 뭐 지가 여자하고 섹스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대신이 그걸 잡아다가 죽였다는 거는 좀 경우가 다르죠. 이때도 이제 신라 조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고치고 연호를 수덕 만세라고 했다. 수덕 만세라는 거는 물의 덕이 만세까지 이어진다. 뭐 그런 말입니다. 16년입니다. 912년 여름 4월에 박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효공이라고 하고 사자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 지금도 효공왕릉이라고 남아있습니다. 저는 가본 적 없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오늘 이게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문 자체는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마지막이라 그런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네. 자, 912년입니다. 신덕왕이 즉위했다. 신덕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박씨가 되거든, 왕이. 네무랑부터 지금까지 효공왕까지는 다 김씨였어요. 다 김씨였는데 갑자기 박씨가 왕에 올라왔다고요. 자, 신덕왕이 즉위했다. 성은 박씨이고 휘는 경휘이니 아달라왕의 먼 후손이다. 아달라왕은 신라의 8번째 왕이죠, 그죠? 저기 상고시대 박씨왕입니다. 이름이 아달라고 성이 박이니까 이제 박아달라가 되겠죠. 박지마도 있습니다. 박지마왕도 있어요. 자, 아빠는 예겸이고 예겸. 잠깐만요. 예겸은 앞에 이제 기록이 있었죠, 그죠? 한자가 다르게 예겸이라고 쓴답니다. 자, 예겸이니 정강대왕을 섬겨 대하찬이 되었고 엄마는 정화부인이며 와이프 김씨는 헌강대왕의 딸이다. 효공왕이 돌아감에 아들이 없자 국인이 추대해서 즉위했다. 왜 갑자기 박씨가 왕이 됐을까요? 왜 갑자기 박씨가 왕이 됐을까요? 이게 박씨라는 게 일단 그럴 이걸 보려고 그러면 박씨가 이제 도대체 상고시대에 왕하다가 도대체 그 이후에는 아달라왕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록상 박씨가 왕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기록상 그렇습니다. 뭐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록상은 그렇고요. 전부 다 김씨였어요. 네무랑이 13번째인가? 17번째인가? 17번째였을까요? 17번째 왕부터 50몇번째 왕까지 52번째인가?까지 전부 다 김씨였는데 갑자기 박씨가 왕이 됐단 말이죠. 일단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김씨가 이때 되게 약해지고
박 씨가 되게 세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박 씨가 이제 이러려 그러면은 꾸준히 살아있었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박 씨가 왕이 되진 못했지만은 그 가끔 재상 자리에도 오르고요. 옛날에 옛날 기록이긴 하지만 박재상 같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복후하고 미사한을 고구려하고 외놈들한테 각 데리고 온 사람, 박재상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재상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왕비를 계속 배출합니다. 왕비 신라 왕비 중에 열몇 명인가? 열몇 명 중인가가 아무튼 다 박씨일 건데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와이프에 대한 왕비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 비율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실 왕비를 계속 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귀족이란 거잖아. 귀족 대우를 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뭐 왕비를 낳는다고 해서 이제 박씨들을 의자에다 묶어놓고 계속 이제 그 어때요? 그 애 낳는 기계처럼 쓴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은 귀족으로 멀쩡히 이제 대우받았다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그 세력이 계속 유지되다가 김씨가 마침내 이제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왕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게 내 생각엔 제일 타당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박씨가 그렇다는 건 그렇다 치고 박씨가 그런 건 그렇다 치고 김씨는 왜 약해졌을까? 김씨는 쭉 왕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원성왕 때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왕 후손들이 왕 이쟁탈 벌인다고 이제 신라 공격을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의 파급 효과로서 이제 지방 군벌들이 이때면 이제 막 할거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김씨한테 여론이 점점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왕이 될 만한 김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경의왕이 죽고 나서 잡혀 죽고 나서 이제 견원이 세운 왕이 경순왕인데 경순왕이 바로 이제 김씨였기 때문에 김씨가 없어서는 아니고 아마 박씨가 김씨의 왕위를 어떤 경위로든 찬탈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 티스토리 적어놨으니까 이따 방송 끝나 올릴 거니까 그걸 한번 보시길 바라고 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헌강왕의 사위 헌강왕의 사위라 가지고 이전에 효공왕하고는 처남이자 매부간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설들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김씨가 약해지고 박씨가 세져서 충분히 추대받을 수 있는 왕으로 추대받든 자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쿠데타난이었던 것 같은데 쿠데타가 일어났었으면 아마 고려사에서 아니면 김부시가 되게 좋아하면서 적어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려의 정통성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때 신덕왕이 즉위하고 그 신덕왕의 뒤를 누가 있죠? 경명왕이었나? 경명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의왕이면서 박씨가 3명이 왕이 됩니다. 박씨가 3명이 왕이 돼요. 아주 신기한 시대입니다. 자, 원년입니다. 912년 5월에 추존하여 아빠를 선성대왕, 아빠가 이제 아까 예겸이겠죠, 그죠? 선성대왕으로 삼고 엄마를 정화태후로, 와이프를 의성왕으로 삼았다. 자, 아들인 승영을 세워 왕태조를 맡았다. 요게 아마 경명왕이겠죠? 자, 이찬 개강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2년입니다. 913년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3년입니다. 914년 봄 3월에 서리가 내렸다. 자, 궁예가 수덕만세를 고쳐 정계원년이라고 했다. 4년입니다. 915년 여름 4월에 참포의 물과 동해의 물이 서로 부딪혀 물결의 높이가 20장이나 되더니 사흘 만에 그쳤다. 지진이 났던 걸까요? 참포라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포항의 흥해라고 있어요. 흥해. 흥해읍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곡강천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요게 아마 곡강천일 거예요. 거기 하구 지역을 참포라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거는 만나는 건데 높이가 20장이 된다는 거는 아마 뭔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반란이라든 거 아니면 그냥 뭐 이제 무속 관련한 거거나 그런 거겠죠.
아, 지진이 났던 거구나, 참. 자, 5년입니다. 916년 가을 8월에 견훤이 대야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또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신라가. 대야성은 합천이라 그랬죠. 대야성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경주고 여기가 대야성입니다. 여기. 자,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경명왕 6년입니다. 917년 봄성월에 태백성이 달을 범했다. 자,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미안합니다. 경명왕이는 신덕왕이구나. 가을 7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신덕이라고 하고 죽성에 장사 지냈다. 자, 그 다음 경명왕입니다. 경명왕이 즉위했다. 휘는 승령이니 신덕왕의 태자이다. 엄마는 의성왕후이다. 원년 917년입니다. 요 사람도 박씨예요. 8월에 왕의 동생 이찬 위응을 상대등으로 삼고 대하찬 유렴을 시중으로 삼았다. 자, 2년입니다. 918년 봄 2월에 일길찬 현승이 반역해 사형을 당했다. 918년이에요. 여름 6월에 궁의 휘하의 사람들이 마음을 후련히 변해 태조를 추대했다. 태조가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 궁에는 도망하여 달아나다가 아랫사람에게 살해되었다. 태조가 즉위에 원년을 걸었다. 철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철원이 여기죠. 궁에 그때 그 여기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아마 눈치 오다가 빡쳐서 치운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원래 송악군에 도입했잖아요. 원래 개성에 도입했다가 옮겼으니까 아마 그 패서 지역 호족들이 빡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치 운다는 게 아마 제일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요때 이제 그 왕건이를 옹립한 사람들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었다고 해요. 요 이야기는 신라분기보다는요. 고려사의 태조세가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자, 가을 7월입니다. 상주의 도적 우두머리인 아자개가 사자를 보내 태조에 항복했다. 상주라는 거는 사벌주입니다. 사벌주가 상주죠. 경북, 그때 당시에는 경북 북부지역, 경북지역, 경북 중북부지역을 다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아자개라는 거는 견훤의 아빠 이름도 아자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견훤은 저기 서남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아빠인 아자개가 굳이 상주에 남아있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록이 안 남아있어 어쩌겠어요. 그죠? 자, 3년입니다. 919년에 사천왕사의 소상이 들고 있던 활의 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화의 개가 멍멍 소리를 냈는데 마치 진 것 같았다. 자, 상대 등 김성을 각찬으로 삼고 시중 언옹을 사찬으로 삼았다. 자, 우리 태조께서 도읍을 송악군으로 옮겼다. 태조는 왕건이죠. 4년입니다. 봄 정월에 왕과 태조가 서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닦았다. 사실 이 시점부터는 이게 태조 본기인지 아니면 신라 본기인지가 좀 모호해져요. 태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 2월에 강주의 장군 윤웅이 태조에게 항복했다. 강주라는 건 여기입니다. 강주는 지금의 진주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여기 군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군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호족하고, 이게 고려사 연구할 때 나오는 호족 있잖아, 호족. 호족하고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이겠죠, 아마. 자, 겨울 10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보병과 기병 1만을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자, 대야성이 함락됐어요. 대야성, 여기가 함락됐습니다. 이제 견훤이 경상도 동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진례까지 진군하자 왕이 아찬 김유를 보내 태조에게 원군을 구했다.
태조가 장수에게 명해서 군사를 내어 그를 구원하게 하니 견원이를 듣고 물러났다. 진례는 설이 좀 있습니다. 진례는 김해로 보기도 하고요. 김해. 김해가 여기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김해로 보기도 하고, 그 김해하고 청도 되게 가깝네. 이제 보니까. 김해로 보기도 하고, 여기 그 청도에 있는 부사산인가? 부산성. 부산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청도가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고려사에는 보면요, 고려사 태조세가에 보면은 호백제군이 합천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경산에 있는 자인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경산역이 여기서 이제 김해까지 다시 돌아갔다 드리프트했다기보다는 아마 청도로 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이제 그 요걸 알 수 있는 게 뭐 진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대야성을 깨뜨리고 나서 대구나 이제 김해 지역 혹은 청도 혹은 영천 지역으로 후백 제군이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뚫린 거죠. 이게 뚫려가지고 경주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보면은 경주 서부까지 견원이 이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아찬 김유를 보내 태조에게 원군을 구했다. 태조가 장수에게 명해 군사를 내어 그를 구원하게 하니 견원이 됐고 물러났다. 그렇습니다. 태조세가하고 기록이 좀 다릅니다. 태조세가는 좀 더 상세해요. 5년입니다. 구이 1년 봄 정월에 김율이 왕에게 고해서 말하기를 신이 작년에 사신으로 고려에 갔을 때 고려왕이 신에게 물어 말하기를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장육 존상과 구층탑 성대를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장육 존상과 구층탑은 아직도 있는데 성대가 지금까지도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신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육 존상은 일본 서기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여섯 장의 그 부처상, 불상일 겁니다. 뭐 이게 아마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구층탑은 황룡사겠죠, 아마. 성대라는 건 이제 성스러운 허리띠라는 건데요. 진평왕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저왕이를 듣고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성대는 어떤 보물입니까? 라고 했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이때 황룡사에 90살이 넘은 승려가 있었는데 말하기를 제가 일찍이 그에 대해 들었는데 보대는 보물인 허리띠는 보물 허리띠는 진평왕이 착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대로 전해져 남고에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라고 했다. 왕이 마침내 창고를 열도록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 다른 날 재계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그것을 찾았다. 그 성대는 금과 옥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아주 길어 보통 사람들이 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뭐 성대가 있답니다. 자, 논에서 말한다. 옛날에 명당에 앉아 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옥새를 쥐고 구정을 늘여놓는 것이 제왕의 훌륭하고 장한 일인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한공은 이를 논에서 말하기를 한공 뭐 사람 이름이겠죠. 아마 당나라 놈일걸?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고 태평성세의 기반을 흥하게 하는 것은 결코 세 가지의 기물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게 보물 같은 거에 정치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가지 기물을 세우고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시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하물며 이 신라의 이른바 세 가지 보물이라는 것도 역시 인위적인 사치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필수적인 것이겠느냐. 맹자에 이르기를 제후의 보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와 인민과 정치이다라고 했고 초서에 이르기를 초나라는 보물로 여기는 것이 없는데 오직 선을 보물로 여긴다라고 했다. 만약에를 나라 안에서 행한다면 한 나라를 선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바깥으로 옮긴다면 사회를 윤택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니 또 이 밖에 어떤 물건을 말하겠느냐. 태조께서 신라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물은 것이지 숭상할 만하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의미는 고려는 그런 거를 하찮게 여기는 위대한 나라고 신라는 그런 무속신앙에 기대어 있는 병신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 2월입니다. 2월. 말갈의 별부인. 말갈의 별부. 말갈의 일종인 달고 사람들이 북쪽 변경에 와서 도적질을 했다. 말갈은 지금의 여진족을 의미해요. 이때 태조의 장수인 견권이 삭주를 지키다가 기병을 이끌고 공격해 크게 격파해 말 한 필도 돌아가지 못했다. 왕이 기뻐해 사신과 편지를 보내 태조에게 살해했다. 삭주는 여기입니다. 삭주는 여기 영동지방을 이제 명주라고 하고요. 영서지방을 삭주라고 하거든요. 우두주라 그러기도 하고 그죠?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삭주 사람이 방어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 동북국경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달구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동국국경에 있던 여진족 국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라는 희한하게도 또 여진족하고 많이 싸웠다 그런 기록은 거의 없어요. 고려에 들어오면 이제 여진족이 많이 기승을 부리는데 신라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여름 4월에 경도에 강한 바람이 불어 경도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경주죠.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자, 가을 8월에 황충이 생기고 가뭄이 들었다. 6년입니다. 922년 봄 정월에 화지성 장군 원봉과 명주 장군 순식이 태조에게 항복했다. 화지성은 지금의 안동일 겁니다. 안동. 안동의 풍산읍이었나? 안동의 풍산읍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명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동지방을 전부 다 이르는 말인데 순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제가 예전에 김주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 순식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김주원의 후손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순식이라는 사람이 김씨라 그러는데 김씨인지는 또 어디에 나와 있고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요. 여튼 그 요 지역을 그때 명주 지역을 총괄했던 사람이 이제 순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왕건한테 이제 편을 듭니다. 원래 궁의 편이었는데 왕건한테 귀부해서 왕건의 쩌리가 됩니다. 성을 받아서 나중에 왕순식이 되죠. 이제 태조가 이들의 귀순을 어여삐 여겨 원봉의 본성을 순주로 삼고 순식에게 성을 하사해서 왕씨라고 했다. 김주원의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됐냐? 후손이라는 말이 일단 신라 분기는 안 남아있고요. 고려사 열전 중에도 보면은 왕순식 열전 보면은 그 김씨라는 말이 없어요. 김주원의 후손이라는 말도 없고요. 순식이 말이야. 신증 동국 여지승람에는 김주원의 후손으로 김종기, 김정여, 김양이 나오고요. 고려조에는 이제 김상기, 김인존, 김고, 김광을 같은 사람들이 이제 김주원의 후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왕순식이라 나오지 김순식이라 나오진 않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순식 외에 김예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김주원의 6대손인 김선이의 아들이다. 김주원의 7대손이죠. 7대손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요것도 출전이 어딘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이게 왕조가 바뀔 때가 되니까 출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사료가 많이 뒤섞이고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식은 김주원의 후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큽니다. 자, 이달에 진보성 장군 홍술이 태조에게 항복했다. 일심 나온 장군들 전부 다 군벌들입니다. 진보성은 어디냐? 진보성은 아마 의성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성. 청송에도 진보면이라고 있는데 아마 그 청송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성일 겁니다. 자, 7년입니다. 923년 가을 7월에 명지성 장군 성달과 경산부 장군 양문 등이 태조에게 항복했다. 명지성은 여기고요. 명지성은 지금의 포천이라고 보고요. 경산부는 사실 고려의 지명인데 요때 성주입니다. 성주. 지금의 성주. 지금 보면은 이게 뭐 그 이거 쓴 놈이 고려놈이라 그런지 아무튼 고려 쪽에 유리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후백제는 어땠냐? 후백제는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히 거기도 이제 투항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자, 왕이 창부시랑 김락과 녹사참군 김유경을 보내 후당에 조공하고, 후당은 당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탁발보가 아니고, 당나라 망한 뒤에 이제 나온 5대 10국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중에 하나예요. 5대가 누구냐면 양당 진안조라 그러죠.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다섯 나라입니다. 양당 진한주. 자, 후당에 조공하고 방물을 바치니 장종이 차등을도 물품을 내려주었다. 8년입니다. 924년 봄 정월에 후당이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천주 절도사 왕봉규 역시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천주 절도사라는 말이 특이하죠. 천주라는 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진주 쪽입니다. 진주. 의령. 근데 절도사라는 말이 이제 신라에 원래 없는 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그 누굽니까? 당나라에서, 당나라 현종 이후로 당나라에서 꾸준히 반란 일으켰던 놈들이 바로 절도사들인데, 그 절도사라는 관직이 신라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천주 절도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요 지역에 있던 이제 호족, 혹은 요 지역에 있던 군벌인 왕봉규란 아저씨가 이제 뭐 듣고 배우고 이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일반 장군이나 일반 성주관이나 절도사다 그렇게 자칭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신라에는 그런 관직이 없는 걸로 자칭한 거지 싶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 왕봉규란 아저씨의 그게 특이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뭐요 자기 스스로 그 중국에다 조공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립하거나 그럴 의지가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우리가 후삼국이 아니라 이제 후사국, 아니 후사국이 아니라 후삼국이라 부르는 이유는 왕봉규가 이제 후백제나 후고구려 정도의 세력으로 커지는 못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름 6월입니다. 조산대부 창부시랑 김학을 보내 후당에 조공했다. 장종이 김학을 조의대부 시위위경에 제수했다. 자, 가을 8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경명이라고 하고, 황복사의 북쪽에 장사 지냈다. 태조 사신을 파견해 조문하고 제사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명왕입니다. 경명왕. 이제 경혜왕하고 경순왕 둘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좀 힘드네요. 나중에 하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후삼국이 섰어요. 지방에 이제 군벌들은 남아있는데, 그 군벌들은 전부 다 뭐 신라나 아니면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고려구나 이때는 요 셋 중에 하나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고, 숙였던 거고, 사실은 요때는 이미 후삼국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보면은 고려하고 신라가 친합니다. 고려는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신라를 계승할 만한 명분이 있었고요. 신라는 백제는 보면 계속 자기를 공격해오니까 어쨌건 고려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전선을 만들어 나갈 만한 그런 역량 그때 신라에 없었던 것 같고요. 경혜왕 때도 이게 심해집니다. 계속 이제 신라와 고려가 붙어먹게 되고, 그리고 백제가 고립되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이제 신라를 급진적으로 계속 급하게 공격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이어서 읽도록 하죠. 오늘 다시 읽을지 모르겠네요. 자, 경유왕부터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그 신라분기 12를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신라분기 제10입니다. 신라분기 제12. 아까 제가 경문왕이 아니구나. 경명왕이구나. 그래, 경명왕까지 읽었죠. 경명왕. 이번에는 경애왕입니다. 경애왕. 이제 삼국시대가 정말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경의 왕. 자, 경의 왕이 즉위했다. 휘는 위응이니 경명왕의 동무제 친동생이다. 원년입니다. 924년 9월에 태조에게 사신을 보냈다. 겨울 10월에 친히 신궁에 제사 지내고 대사면을 하였다. 2년입니다. 경애왕 2년 925년 겨울 10월에 고울부 장군 능문이 태조에게 투항했으나 위로하고 타일로 돌려보냈으니 그 성이 신라의 왕도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고울부는 어디냐면요. 고울부는 영천입니다. 영천. 영천에 보면 우리 임고라고 있어요. 임고. 임고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데 우리 외갓집이기도 하고. 아, 우리 외갓집이 멀구나. 이제 보니까 이안 쪽인데. 이쪽 도로, 이쪽 그 기계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죠. 이게 참 좋은 도로인데. 아무튼 그 임고면이라고 있어요. 이 지역이 임고면인데 이 지역을 보고 우리가 고울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고울부. 아무튼 여기 사람이 이제 여기 장군, 여기 군벌이었던 능문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투항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고려에서는 이제 너무 신라에 가깝지 않냐 그렇게 해서 뭐 생색내면서 안 받았다 그런 말 같은데 사실은 이때 상황을 보면 그래서 영천이면은 영천이면 경주 바로 옆이에요. 여기가 경주거든요. 여기가 포항이고 여기가 영천이거든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인데 여기까지 이제 태조의 투항안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제 신라는 정말로 그냥 도시국가로 돌아간 것처럼 경주 권역에만 이제 한정해서 통치가 뻗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조카 진호를 고려에 인질로 보냈다. 왕이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태조에게 말하기를 견훤은 언행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 구라를 많이 치니 화친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 태조도 그렇게 여겼다. 3년입니다. 926년 여름 4월에 진호가 갑자기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있어요. 뭐 병이든 뭐든 있겠죠. 견훤의 아까 조카라 그랬죠. 견훤은 고려 사람이 고려놈들이 고의로 죽였다고 하여 빡쳐서 군사를 일으켜 웅진에까지 진군했다. 웅진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진 여기입니다. 요 지역이 이제 대충 요게 금강이거든요. 금강이 대충 이제 그때 후백제하고 고려사의 국경쯤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뭐. 멀리 본다 그러면. 자, 태조가 여러 성에 명하기를 벽을 견고히 하고 나가지 말라고 했다. 왕이, 여기서 왕이란 경영이겠죠. 사신을 파견해 말하기를 견훤은 맹세를 어기고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이 절대 돕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대왕이 북 한번 치는 위세만 떨쳐도 견훤은 반드시 스스로 파멸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조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견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차서 저절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라고 했다. 이 입장은요, 요 시기 기록들이 전부 다 고려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까 이제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라 본기인지 아니면 태조 본기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고려 입장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요 내용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대로 그냥 고려사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고려사 만들 때 삼국사기를 뺏겨서 이제 거기다 살을 붙였을 테니까 아마 그렇겠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훤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은 특히 좀 우리가 걸러드릴 필요가 있어요. 견훤이 이제 한때 한반도 남부지역을 전부 다 석권했던 걸 생각을 하면 군사적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정치를 못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사회,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쓴 입장, 그리고 나중에 고려를 이은 조선 사람들이 쓴 입장에서 그 후백제왕 견훤을 평가하는 얘기는 우리가 좀 걸러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영웅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영웅 같아요, 그때. 4년입니다. 927년 봄정월에 태조가 몸소 백제를 정벌하니 왕이 병사를 내어 이를 도왔다. 이 태조세가에 어디를 쳤는지 안 나와있죠. 근데 이제 고려사의 태조세가에 보면 나와있어요. 용주, 용용자 쓰는 용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 용주가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격했다니까 아마 이제 어딘가를 공격했겠지. 아무튼 그래서 신라도 군대를 내어가지고 고려를 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전화 이제 이전에 경명왕 때부터 이미 고려하고 신라는 되게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때 이름은 좀 많이 노골적입니다. 많이 노골적입니다. 강아지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새끼야. 저리 가. 아이솔류 저리 가. 박원순의 이름을 좋겠다. 자, 2월에 병부시랑 장분 등을 후당에 보내 조공했다. 이씨, 우리 고양이 새끼 저거 중에 한 새끼 저기 사고를 엄청 많이 치는데. 내가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기른 게 1년이 넘었으니까. 1년 넘었나, 아직? 안 됐나? 아직 안 됐어? 저걸 쫓아낼 수도 없고.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나중에 그 뭐 끓여서 드리거나 해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장군을 후당에 보내 조공하였다. 당나라에서, 후당입니다, 후당. 양당 지난주 할 때 그 후당입니다. 당나라 이미 망했어요. 5대 19 시대입니다. 당나라에서 장군에게 검교 공부 상서를 제수하고 부사, 병부낭중 박술홍에게 어사 중승을 겸하겠으며 판관, 창부원외랑 이충식에게 시여사를 겸하게 했다. 3월에 황룡사 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었다. 자, 태조가 친히 근암성을 깨뜨렸다. 근암성 어디냐? 저도 잘 모르는데. 근암이 어디더라? 근암성은 여기래요. 문경, 예천 쪽이네요. 문경이 산양면. 이 지역이 고려의 직할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당나라의 명종이, 후당이죠? 후당의 명종이 권지 강주사 왕봉규를 회화대장군으로 삼았다. 여름 4월에 지강주사에게 권지강주사겠죠, 그죠? 지강주사 왕봉규가 사신 임원을 후당에 보내 조공했다. 명종이 임원을 중흥전에 불러 물품을 하사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왕봉규라는 사람이 앞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의령 사람이라 그랬죠. 천주 의령이 어디고 씨발 이거. 여기가 함안, 창녕, 의령이 어딥니까? 아,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의령이란 말이에요. 천주 절도사라고 이제 자기가 자칭을 했는데 자칭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권지 강주사라고 돼 있죠. 권지 강주사. 권지 뭐 이런 말은 뭐냐면은 권지 국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요게 나중에 그 견원이 이제 경순왕을 세울 때도 권지 국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나라를 임시로 맡아 다스리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지 강주사라는 거는 강주 지역을 임시로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왕봉규가 이제 천주 절도사에서 천주에 이제 한정되지 않고 이제 강주 지역을 강주라는 게 경상도 서부거든, 경상남도 서부거든요, 진주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을 다 먹고 있는 사람이었다,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이게 보면은 왕봉규가 지금 회화대장군이라는 걸 직책을 받은 게 신라 조정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후당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왕봉규가 신라 조정이나 아니면 후백제 아니면 고려 등등과 별개로 아예다가 5대 19 시대에 있는 중국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조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되게 특이해요. 엄청 특이합니다.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특이한데, 그런데 요 이후에는 제대로 기록이 안 나온 걸 봐서는 아마 이제 백제군이나 아니면 고려군이나 신라군한테 쓸려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그 후삼국 시대 군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걸 보면은 아마 왕건이나 견원 같은 사람들, 궁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군소군벌들한테는 아마 군소군벌이나 중견 군벌들한테는 자연재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세력 차이가 엄청났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왕봉규는 그래서 군소군벌 또는 이제 중견군벌 중에서 한끗발 날리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강주가 그 927년 기록입니다만
강주가 관할하던 돌산향, 어이구 씨발. 죄송합니다. 돌산향 등 네 개 향, 향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겠죠. 행정구역이겠죠. 태조에게 귀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산은 어디냐면 지금의 여수입니다. 여수. 여수가 여기죠. 여기 여수 쪽에. 진주가 강주라고 했으니까 강주라는 게 이제 요 지역까지 다 관할하던 것 같아요. 경상도 서부가 아니라 전라도 동부까지 아마 일정 관할하던 게 광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돌산이 여기고요. 자, 그리고 요기록이 지금 그냥 본기에는, 신라 본기에는 네 개의 향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고려사의 태조세가에 보면은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해군 장군 영창, 그 다음에 능식을 보내가지고 여수하고 남해 일대를 공격해 사람과 물자를 빼앗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라 본기에는 귀부라고 되어 있는데, 태조세가에는 약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기록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남해하고 여수 일대니까 지도에서 보면은, 봅시다.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여수호구죠? 여기 남해인가? 여기 남해잖아. 그러니까 요 지역 도서 지역들을 고려군이 내려와가지고 약탈했다는 거예요. 나주가 아까 고려 땅이라 그랬죠? 나주가 이미 이제 궁예가 다스릴 때, 궁예가 이제 후고구려의 왕일 때 여전히 이제 나주가 궁예 땅이었으니까 뭐 고려가 당연히 이걸 이어받았을 거고. 해안 지역에 대해서 이제 후백제가 되게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또 고려를 공격하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방 대체로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귀부인지 아니면 약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기사가 중요한데요. 927년입니다. 927년 9월입니다. 가을 9월에 견훤이 고울부에서 우리 군사를 침범했다. 자, 견훤이 아까 대야성 깨부쉈었죠, 그죠? 대야성 여기였나? 여기가 대야성이었죠. 대야성 깨부수고 이제 경상도 동부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 고울부를 깨뜨렸답니다. 영천입니다. 영천의 임고입니다. 요 지역을 깨뜨리고, 왕이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장수에게 명해 정의 병사 1만을 내어 가서 구원하도록 했다. 견훤은 구원병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겨울 11월에 갑자기 왕경을 공격해 들어갔다. 왕경이라는 게 경주입니다. 경주. 여기 경주. 임구에서 경주면 가까워요. 진짜. 차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왕은 비빈 종실 친척들과 함께 포석정에서 잔치를 열고 노느라 적병이 일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어찌할 바를 몰라 왕과 비는 후궁으로 도망쳐 들어가고, 종실 친척과 공경대부와 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숨었다. 적의 포로가 된 자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땅을 기며 노복이 되기를 구걸했으나 죽음을 면치 못했다. 견훤은 또 그의 병사들을 이끌고 재빨리 공사라는 건 이제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다 공사의 재물을 모두 빼앗고 궁궐로 들어가 좌우의 명에서 왕을 찾도록 했다. 왕은 경유왕이죠. 왕은 비와첩 몇 명과 후궁에 있다가 군대 진영으로 잡혀갔는데, 견훤이 핍박해 왕을 자살하도록 하고 왕비를 강간했으며 부하들이 비와첩을 가늠토록 내버려두었다. 왕의 친척 동생을 권지국사로 세우니 그가 바로 경순왕이다. 여기 바로 경혜왕 본기의 마지막 기록인데, 이게 미심쩍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논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석정입니다. 포석정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길래? 거기서 놀고 있었나? 하는 건데, 일단 정황이 좀 이상해요. 보면은 9월에 고울부, 영천의 여기 임고에다가 그 백제군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신라에서 알고 있었어요. 신라에서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한테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그죠? 근데 견훤이 경주를 그 이후에 급습한 건 언제냐면 9월입니다. 9월. 아, 11월입니다. 11월. 두 달 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9월에서 여기 나타났다가 11월에는 경주에 나타난 거야. 이게 두 달 걸리는 거리 아니거든요. 아마 중간에 뭔가 계속 뭔가 했겠죠. 그죠? 그런 와중에 신라가 고려를, 신라가 백제를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특히 그리고 포적 쪽에서 논다 그랬는데 논다가 돼 있습니다. 논류자가 쓰여져 있어요. 뭐 간다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일단 논다 논류자니까 논다가 되는 사실 포적정이라는 게 술집에서 놀았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음력 11월이거든. 견훤이 수도를 그러니까 경주를 공격해 온 게 바로 음력 11월이에요. 음력 11월이면 존나 추울 때입니다, 여러분. 음력 11월이면은 대략 양력으로 12월 내외일 텐데, 12월쯤일 텐데, 12월이나 1월 내외일 텐데 엄청나게 추울 때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야 그 등산 파카 그런 것도 없을 때였으니까 핫팩 같은 것도 없을 텐데 그걸 그때 다 같이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포석성이 야외란 말이지 야외에서 술을 이제 물에 띄워놓고 놀았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경애왕이 일단 경애왕이 그럼 왜 프로파간다를 받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데 경애왕이 박씨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경순왕은 김씨거든요. 박씨라서 아마 더더욱 또 프로파간다가 심했을 수도 있고 나라 망친 왕이다. 그래서 신라는 고려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인식이라는 걸 주입시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적은 걸지도 몰라요. 아무튼 되게 이상합니다. 제 생각에는 노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뭐 제사를 지냈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사인지는 뭔지 모릅니다. 제사든 아니면 뭐든 간에 어쨌거나 그 경주를 견훤이 갑자기 이습한 거는 신라군에서는 신라군 입장에서는 전혀 아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예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갑자기 신라 경내에 들어간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것도? 그래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신덕왕부터 경명왕, 경유왕이 전부 다 박씨잖아. 박씨 사망이란 말이야. 박씨 사망이 박씨들이 왕을 하고 있는 게 꼴같이 찾아가지고 경주 안에 있는 기존의 이제 김씨 계열 왕족들이 일부러 백제를 끌어들여가지고 경유왕을 잡아 죽이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기록도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정황은 또 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김씨는 박씨를 아마 별로 안 좋아했을 거고 왜냐면 박씨가 왕위를 또 독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견훤이 이제 신라를 그냥 멸망시키거나 합병하지 않고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합병하지 않고 그냥 이제 경순왕을 세우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도 일단 미심쩍고. 세 번째로는 아무리 영천하고 임구하고 그죠? 임구하고 여주에 가깝다 그러더라도 두 달여 동안이나 두 달 전에 처음으로 견훤이 여기 임고에 나타났으면은 두 달 동안이나 뭔가 군사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었더라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어 군사작전을 하고 있더라도 경주에서 그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계속 알고 있었을 거거든. 근데 갑자기 견훤군이 나타나가지고 경유왕을 잡아서 죽일 정도로 경주에서 그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는 아마도 그거는 외부에서 내통하는 세력이 있거나 내부에서 내통하는 세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포석정이라는 게 진짜 경주 시내거든요. 한번 찾아볼까 위치를? 네, 찍어놨는데 어딘가? 여기란 말이야. 좀 남쪽이긴 하네. 여기란 말이지. 여기 이까지 오는 걸 이걸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포항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내통자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정황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좀 그래요. 일단 그래서 경유왕이 이제 노는 건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놀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리고 견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등장했는지는 좀 불가사의하지만 내통자가 있었다 그러면 좀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 정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좀 같은 말 반복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주에서 이미 그 임고에 나타난 견훤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고려에다가 원군을 요청까지 했는데 불의의 견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기습해서 다 죽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놀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 난 이 얘기를 들었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신라는 망할 만했구나 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미심쩍잖아 씨발. 이거 쓴 놈들이 다 고려 놈들이니까. 견훤이 신라왕을 잡아 죽였는데도 왜 경주를 지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어요.
내통 때문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그래서 경순왕이 즉위하는데 여기는 또 그게 없어. 이게 요 직후에 경순왕의 경유왕이 잡아 죽은 이후에 여기 대구 북쪽에 있는 팔공산, 여기가 경주라고 여기가 대구란 말이에요. 요 대구 북쪽에 있는 요산이 이제 팔공산이 어디고 싶어? 이거 아이가? 이산이 팔공산인데, 이산이 팔공산이에요. 여기 이게 팔공산이구나. 요산이 팔공산이에요. 요산 요 지역에서 이제 그 어디에요? 그 왕건의 이제 그거 왕건의 구원군하고 그 다음에 견원의 본대가 이제 맞는단 말이야. 맞서 싸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왕건군이 크게 지면서 왕건이 쭉쭉 밀리거든요. 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경순왕 본기에 보면은 바로 뒤에 보면은 견원이 대목군에 침입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대목군이 어디냐면은 칠곡입니다. 칠곡. 대구에서 싸우고 경주를 약탈하고 돌아가다가 대구에서 이제 왕건군을 잡아서 싸우고 왕건을 거의 잡아 죽일 뻔까지 하고 그리고 칠곡 양목까지 가서 이제 약탈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요게 후삼국 시기의 큰 분수령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고창에서 싸운다, 안동에서 싸운단 말이 있는데, 안동 여기죠. 여기서 싸우는 것도 큰 분수령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경유왕 본기입니다. 경유왕 본기.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왕이네요. 자, 경순왕입니다. 경순왕. 경순왕이 즉위했다. 휘는 부. 김부입니다. 김부. 부인이 문성대왕의 후손이고, 문성대왕 김씨니까 얘도, 경순왕도 김씨겠죠? 자, 효종 이찬의 아들이며 엄마는 계야태후이다. 견훤이 세워서 즉위했다. 자, 전왕이 시신을 옮겨 서당에 안치하고 여러 신하들과 통곡했다. 시호를 올려 경애라고 하고 남산 해몽령에 장사 지냈다. 해몽령은 지금도 있어요. 태조가 사신을 조문하고 제사했다. 원년 11월에 아버지를 추존해 신흥대왕이라고 하고 엄마를 왕태후로 삼았다. 자, 12월에 견훤이 대목군에 침입해 들에 쌓아놓은 곡식을 모두 태워버렸다. 이게 보면은 경순왕이 즉위한 게 11월이에요. 경유왕이 죽은 것도 11월이고 한 달 뒤에 견훤이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경주 약탈하고, 그죠? 경주 약탈하고 그리고 대구에서 왕건이를 잡아 죽일 뻔하고 그 이후에는 여기 양목, 칠곡이 양목이라고 있습니다. 칠곡군에 양목으로 와서 여기서 또 약탈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집니다. 2년입니다. 2년. 928년 봄 정월에, 이듬해 정월입니다. 고려장수 김상이 초팔성 도적 흥종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하고 전사했다. 이건 그건 아니구나. 백제는 아니구나. 초팔성은 여기입니다. 초팔성은 합천 저기 남쪽입니다. 지금 전역이 좀 이상하죠. 고려군 백제군 본대는 지금 경주를 뚫었는데 고려군은 여기 또 백제군의 후방에서 지금 싸우고 있죠. 뭐 좀 이상하죠. 견원의 이제 전략 기동이라는 게 되게 도박성이었나? 자, 여름 5월에 강주 장군 유문이 견훤에게 항복했다. 강주는 아까 했던 여기입니다. 근데 왕봉규는, 강주니까 왕봉규도 나올 법한데, 왕봉규는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자, 6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8월에 견훤이 장군 관흔에게 명해서 양산에 성을 쌓게 했다. 양산이라는 건 여기서는 지금의 양산이 아니고 영동으로 봅니다. 요 지역 금강 근처 지역이죠. 자, 태조가 명지성 장군 왕충에게 명해서 병사를 끌고 그를 공격해 쫓아내게 했다. 견훤이 대하성 아래 진군에 주둔하면서 군사를 나누어 보내 대목군의 별을 베어갔다. 자, 명지성은 어디냐? 명지성은 아까 포천 아니었나? 포천이 명지성이었지. 포천에서 근데 이까지가 되게 안 나고요? 진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일단 그거하고 별개로 견훤은 다시 대하성으로 와서, 여기 대하성이 여기죠, 그죠? 견훤의 본대는 대하성으로 와서 다시 또 대목군의 별을 취하겠다 합니다. 대목군이란 게 그때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모양입니다. 계속 여기 와서 별을 비워간다 그러네요. 자, 겨울 10월에 견훤이 무곡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무곡성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군입니다. 군위.
자, 다시 또 대야성을 쭉 넘어가지고 영천 쪽으로 견원이 들어가고 있죠. 3년입니다. 929년 여름 6월에 천축국의 삼장 마후라가 고려에 왔다. 자, 가을 7월에 견헌이 의성부의 성을 공격해 고려장수 홍술이 출천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전사했다. 의성부라는 거는 의성입니다. 군위가 약간 여기였죠. 모곡성 여기였죠. 여기서 북진해서 경상북도 북부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고려군이 또 졌답니다. 홍술이 죽었어요. 순주 장군 원봉이 견훤에게 항복했다. 순주는 어디냐면은 순주가 여기에요. 여기 하지성 안동의 풍산인가요? 예,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훤이 어디냐면 대야성에서 군위로 올라갔다가 군위에서 다시 또 안동으로 올라갔어요. 의성 거쳐서 안동으로 올라왔어요. 자, 태조가 이를 듣고 개빡쳤으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고려에 항복했던 사람이거든. 자, 원봉의 지난 공로를 생각해 그를 용서하고 다만 순주를 고쳐 현으로 했다. 요거는 이제 격하한 거지. 자, 겨울 10월에 견훤이 가은현을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가은현은 또 어디냐? 문경입니다. 문경. 네. 자, 안동 거쳐서 문경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가지고 고려가 견훤을 저지하지 못했으면은 견훤은 말 그대로 고려하고 남북으로 나를 나뉘었을 거예요. 근데 남쪽이 훨씬 북쪽보다 그때는 물산이 더 풍부했거든.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기 북쪽에 있는 놈들이 다 뺏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후백제가 통일할 가능성이 더 커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전이도 생기죠. 자, 이게 929년 10월이었어요. 자, 930년입니다. 1월. 자, 경순한 4년. 봄정월에 제암성 장군 선필이 고려에게 항복하니 태조가 그를 후한 예의로 대하고 상부, 아비부자입니다. 아비부자 상부. 옛날에 이걸 보라고 읽었습니다. 상부라고 일컬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겁니다. 앞서 태조가 신라와의 우호를 통하려고 할 때 선필이 이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때 이르러 항복한 것이다. 그가 공이 있고 또한 나이가 많은 점을 생각해 그를 총애하고 칭찬했다. 제암성은 여기입니다. 첨송. 신라하고 통할 때 이제 요 지역 그 선필이라는 아저씨가 많이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930년 1월이 됐습니다. 태조가 견훤과 고창군의 병산 아래에서 싸웠는데, 고창군이 어디냐면 안동입니다. 안동이고, 병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마 병산일 겁니다. 와룡면에 있답니다. 자, 병산에서 싸웠는데 크게 이겨 죽이고 포로를 잡은 자들이 아주 많았다. 8,000명이라고 그러던데. 자, 영안, 하곡, 징명, 송생 등 30여 군현이 차례차례 태조에게 항복했다. 이 고창 전투에 대해서, 병산 전투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요 전투에 대해서는 본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그 제가 보기로는 저 어딥니까? 고려사의 태조세가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거든요. 아마 이거는 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끼워 맞춰봐야 제대로 전말을 할 수 있는 전투지 싶어요. 아무튼 여기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 텐데, 전투 경과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견훤이 경주를 약탈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북, 경상도 일대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인 작전을 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고창에서 막혀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그리고 이제 영안, 하곡, 징명, 송생 요렇게 30위 군인이 항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그 견훤이 항상 기세를 올리고 있으니까 중간지대에서 이제 간보고 있던 군벌들이 일제히 다 이제 다시 또 고려한테 귀부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요 안동전투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원래는 누구야, 왕건이가 되게 불리했는데, 근데 이제 김선필인가? 김선 뭐였더라? 아무튼 이제 요 지역 호족들이 그 경혜왕을 견훤이 잡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이제 왕건한테 붙어서 이제 왕건이 크게 이겼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자세한 거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무식해서 아는 게 없네. 아는 게 없어.
자, 여기 그때 항복한 성들은 어디냐면은 직명은 여기 안동이네요. 송생은 청송 안동 근처네. 운주는 여기입니다. 홍성. 잠깐. 아, 미안합니다. 운주는 다 여기에 나온 게 아니구나. 자, 아무튼 여기 안동 근처에 일단 군현들이 항복했다고 하는데 요 이후에 보면 또 태조한테 귀부했다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 있습니다. 계속 나오면 봐요. 자, 2월에 태조가 사신을 보내 승리를 알리니 왕이 담례로 사신을 보내고 서로 만나기를 청했다. 가을 9월에 나라 동쪽 바닷가의 주와 군 부락들이 모두 태조에게 항복했다. 요거는 명주 지역. 여기 강원도 동부 영동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5년입니다. 931년 봄 2월에 태조가 만약에 고려가 여기 졌으면은 고려는 아마 쭉쭉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5년입니다. 봄 2월에 태조가 5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경기에 와서 경주 지역에 와서 만나 뵙기를 청했다. 왕이 백관과 교회에서 맞이해서 입궁에서 서로를 대면하고 정성과 예의를 곡진이했다. 인매전에 연회자를 마련하고 잔치가 무르익자 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점차 화란을 불어들였고 불려들었고 견훤은 의롭지 못한 일은 마음대 키로 하는데 견훤은 의롭지 못한 일을 마음 내킨 듯 하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 했으니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었다. 좌우에서 목매어 울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태조 역시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수십 일을 머물러 돌아가니 왕이 혈성까지 배웅하고 혈성은 어딘지 몰라요. 사촌동생 유렴을 인질로 삼아 태조를 따라가게 했다. 태조 휘하의 군사들은 엄숙하고 올발라 털끝만큼도 침범하지 않았다. 도성의 남녀가 서로 기뻐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견훤이 왔을 때는 승냥이와 호랑이를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 왕궁이 오니 부모를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지랄을 해다 지랄을 해. 요게 이제 그 안동 고창전투 직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드리자 그러면은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저 어딥니까? 경유양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경상도 일대에 대해서 그 명령 그 다음에까지 계속 군사 작전을 벌였는데 그게 쭉쭉 북진해서 소백산맥 태백산맥까지 갔다가 여기서 고려군한테 막혀서 고창에서 크게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진 것 같아요. 만약에 작은 패배라 그러면 작게 졌다 그러면은 그냥 대치 여기서 이제 소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했을 텐데 아예 이제 경상도에서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걸 보면은 이게 작은 피해, 정말 작은 피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게 대충 결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고려가 졌으면은 백제가 통일했겠죠. 자, 가을 8월입니다. 태조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채색 비단과 안장을 얹은 말을 보내주고 여러 신료와 장사들에게 배와 비단을 배라는 건 삼배요.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6년입니다. 932년 봄정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여름 4월에 사신 집사 실랑 김불과 부사 사빈경 이유를 당나라 후당에 보내 조공했다. 7년 933년 당나라의 명종이 고려의 사신을 보내 책명을 주었다. 8년 934년 가을 9월에 노인성이 보였다. 자, 운주 내 30개 군현이 태조에게 항복했다. 운주라는 게 아까 제가 잘못 찍었었는데 여기입니다. 강원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예, 금강 이북 지역이 태조한테 고려한테 붙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현입니다. 935년 겨울 10월에 왕은 사방의 토지가 모두 남의 소유가 되어 국력이 약해지고 세력이 작아져 스스로 편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여겨 여러 신하들과 국토를 들어 태조에게 항복하고자 논의했다. 신하들이 의논하기를 혹자는 옳다하고 혹자는 옳지 않다고 했다. 왕자가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은 반드시 천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충신 의사와 함께 민심을 수습해 스스로 수비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그만두어야지 어찌 1000년 사직을 하루아침에 가벼이 남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했다. 왕이 말하기를 자꾸 위태로움이 이와 같이 형세를 보존할 수가 없다. 이미 강해질 수 없고 또 약해질 수도 없으니 죄 없는 백성들의 간과 뇌장이
땅에 쏟아지게 하는 일을 나는 참아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실랑 김봉휴에게 편지를 가지고 가게에서 태조에게 항복하기를 청했다. 왕자가 울며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에 들어가 바위에 기대어 집으로 삼고 삼비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 개골산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 금강산. 여기. 저 금강산. 지금 못 가는 금강산. 요 태자가 바로 이제 삼비옷을 입었다 그래서 마의태자라 그래요. 마의태자. 마의태자. 마라는 게 삼배잖아, 삼배. 마의태자. 결론 좋은 나라가 망한 거지, 뭐, 씨발. 자, 11월에 태조가 왕의 편지를 받고 대상 왕철 등을 보내 맞이하게 했다. 왕은 모든 관료를 이끌고 왕도에서 나와 태조에게 귀순하였는데 아름다운 수레와 보석으로 치장한 말이 30여리에 걸쳐 이어지며 길을 메우니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장과 치늘어졌다. 천년 사직이 망하니까 씨발 늘어서죠. 태조가 교회로 나가 영접하고 위로하며 궁궐 동쪽에 제일 좋은 거처 한 곳을 주고 장녀 낭랑공주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 장녀를 받았습니다. 신라왕이니까 이 정도 배우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12월에 왕을 정승공으로 봉해서 지위가 태자보다 위에 있게 했고 봉록 1천석을 주었다. 시종하는 관원과 장수들은 모두 예전 그대로 채용했으며 신라를 고쳐 경주라고 하고 공의 시급으로 삼았다. 바로 이때부터 경주가 됩니다. 처음에 신라가 항복했을 때 태조가 아주 기뻐하며 이미 후한 예의로 대하고 사자를 보내 알려 말하기를 지금 왕께서 나라를 저에게 주시니 그 은혜가 큽니다. 원컨대 왕의 종실과 혼인을 맺어 장인과 사이의 우호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 왕이 답해 말하기를 저의 큰아버지 억렴 잡가는 지대야군사인데 그의 딸이 덕과 용모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집안 살림을 갖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태조가 마침내 그녀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현종이다. 아, 현종의 아빠로서 안종으로 추봉된 이다. 현종이라는 게 이제 고려의 현종이죠. 고려의 현종. 경종 헌화대왕 때 이르러 정승공의 딸을 맞아들여 왕비로 삼고 정승공을 상보령으로 삼았다. 현종이면 언제죠? 태해 정광 경성 목현이네. 태종,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그 다음이 현종이네. 그 다음이 현종이네. 그랬다네. 태종, 그러니까 현종은 신라의 피를 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말하자면. 자, 공이라는 게 이제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정승공, 경순왕. 공은 대송, 송나라 흥국 4년, 978년 무인에 돌아가셨으니 시호를 경순이라고도 했다. 경순이라고 했다. 효애라고 됐답니다. 효애. 효애 왕이라고 됐답니다. 자, 나라 사람들이 시조대왕에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를 세 대로 나누었다. 처음으로 진덕왕까지의 28왕을 일러 상대라고 하고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의 8왕을 중대라고 하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의 20왕을 일러 하대라고 했다. 이게 상대, 중대, 하대의 기준입니다. 1연은 좀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상공유사에서는 사기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상공유사에서는 이제 상중하대 이렇게 보는 거죠. 중대는 바로 무열왕계입니다. 무열왕계. 하대는 이제 대부분 다 원성왕계죠. 자, 논에서 말한다. 신라의 박씨, 석씨는 모두 아래에서 태어났고 김씨는 금괴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거나 혹은 금수레를 탔다고도 한다. 이는 아주 괴이해서 믿을 수가 없으나 세속에서는 철로 전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정화연간에, 이거는 뭐 송나라 때 연호겠죠. 정화연간에 우리 조정은 상서 이사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했는데
신 보시기 나 보시기 문한의 인물을 띄고 보좌에서 갔다. 우신관에 이르러 한 집의 선녀상이 모셔져 있는 것을 보았다. 관반 학사 왕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니들 나라의 신인데 니들은 아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말하기를 얘기해 주려고 말한 거야? 옛날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잉태를 하여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자 바다에 배를 띄어 진안으로 가서 아들을 낳으니 해동의 시조왕이 되었다. 황실의 딸은 지상의 신선이 되어 오래도록 선도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상이다 라고 했다. 중국에선 또 이렇게 전설이 있었나봐요. 자, 신은 또 송나라의 사신, 나는 김부식은 또 송나라의 사신 왕양이 동신 성모에게 제사 지내는 글을 보았는데 현명한 사람을 잉태 나라를 처음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에 동신, 동쪽으로 간 신이 곧 선도산의 성모임을 알았으나 그 아들이 어느 때 왕노릇을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이제 다만 그 시초를 살펴보면 윗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검수하고 남을 위해서는 관대하며 관청에 설치는 관청은 간략히 설치하고 행사는 간소하게 하였다. 지극한 정성으로 중국을 섬겨 산 넘고 바다 건너 조빙하는 사신이 서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고 항상 자제를 보내 조정에 나아가 숙이하게 하고 국하게 들여보내 강습하게 했다. 이로써 성현의 교화를 계승해 거친 풍속을 고쳐 예의 나라가 되었다. 또 황제군의 위엄과 이 황제군이라는 거는 그 짝눈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짝눈이하고 짝눈이 새끼. 황제군의 위엄과 신령스러움에 기대어 백제하고구를 평정하여 그 땅을 얻어 군현으로 삼았으니 용성하다고 이름만 하다. 그러나 부처의 법을 받들어 그 폐단을 알지 못했다. 마침내 부처라는 게 부처님. 마을에 탑과절이 줄비하고 백성들이 승려가 되어 달아나 병사와 농민이 점차 줄어들어 나라가 날도 쇠약해지니 어찌 어지러워지고 멸망하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김부시가 유학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로 땡중들은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 경혜왕은 더욱 노는 데 빠져 궁인과 좌우 신하들과 포석정으로 놀러나가 견원이 왔음을 알지 못하였으니 군 문 밖에 한금호와 누각 위에 장녀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거는 다 중국 놈들인데 고사가 있겠지 난 잘 모릅니다. 경순왕이 태조께 귀순한 것은 비록 마지못해 한 일이지만 칭찬할 만하다. 힘이 꺾이고 세력이 다했으면 반드시 그 종족은 망하고. 안녕하세요. 야, 이거 신라본기집 마지막에는 잘 들었다, 야. 무관 백성들에게까지 해가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영을 기다리지 않고 부고를 봉하고, 부고라는 거는 그거, 창고. 군현을 기록해 귀순했으니 조정에 공을 세운 것과 백성들에게 덕을 베푼 것이 아주 컸다. 옛날에 전씨가 5월의 땅을 송나라에 바친 일을 두고 소자첨이 그를 충신이라 했는데 이제 신라의 공덕은 그것보다 한참 더하다. 전씨 5월 이거는 아마 송나라가 5대 19국 세대를 끝낼 때 19국을 통일할 때 이른 것 같네요. 우리 태조께서 비빈이 많고 그 자손 역시 번창했지만 현종은 신라의 외손에서 나와 보위 올랐으며 그 후에 왕통을 계승한 이는 모두 그의 자손이니 어찌 음덕의 응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로 신라본기가 끝입니다. 씨바 끝이다. 다 끝났어. 영과 신라본기 끝났는데 얘기해봐. 뭐라고? 신라 조카. 형과 외간 고양이잖아. 얘기해봐. 좀 더 얘기해봐 임마. 형보다 기쁘다네. 안 기뻐. 뭐 화났어. 초라한데 대학생활 잘하라 그래. 양파가 대학생활 초과래. 신라본기가 끝났네. 드디어 본기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삼국사기는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열전지 뭐 이런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곧 끝날 때까지 합니다. 아마 다 끝나면 삼국유사를 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신라본기가 다 끝났는데 뭐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유사가 있잖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는 중국사는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사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그냥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고대사를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뭐 조선상고사 같은 책들은 되게 재밌게 읽었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정사는 아니고 그리고 최근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1차 사료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죠. 1차 사료를 직접 우리나라에 대한 걸 읽어본 게 사실은 요게 처음이고 요게 처음이기 때문에 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는 역시 이제 1차 사료를 직접 디벼보는 게 공부가 많이 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씨바 그 정삼회의, 화백회의, 그 다음에 제가회의 이런 말들은 삼국사기에 한마디도 안 나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야 삼국의 대표적인 그 뭐야 뭐죠 의사결정 기구다 이 지랄 하잖아. 근데 안 나온다니까. 도대체 그걸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네. 당서 뭐 구당서 신당서 아니면 그 삼국유사 같은 걸 뒤비었을 텐데 국사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왜 삼국사기 안 나오는 걸 굳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교과서에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교과서에는 당연하게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남의 나라 역사책이 있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만약에 중국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아 저 새끼들은 동쪽의 오랑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교과서에 적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난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차검증이 될 만한 걸 넣어야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왜 교과서에 넣냐는 게 난 좀 궁금했어. 자 아무튼 그리고 또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신라 그러면 보통 아는 게 골품제잖아요. 골품제. 근데 골품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본기에는 적어도 거의 없어요. 진골이라는 얘기는 가끔 나와요. 진골. 육두품도 가끔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진골이라는 얘기는 이제 신라 본기 전체에서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성골이라는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요. 나왔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니까 골품제라는 게 이게 그냥 당연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안 적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신라가 망한 지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김부시가 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골품제 관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기에는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신라가 그렇게 엄격한 신분제사였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 물론 재상이나 이제 귀족 같은 놈들을 보면 대체로 다 김씨인 걸 보면 아마 이제 그렇긴 했을 텐데 그 전말을 삼국사기로서만으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만 이제 직관지 같은 데 보면은 이 직관을 예를 들면 어디까지 한다, 뭐 진골까지다 이런 얘기는 있고 그리고 복식 같은 것도 보면은 몇 두품 몇 두품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본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직관 같은 뭐 이런 이제 규칙들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적용이 잘 되는 규칙이었는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도 얘기할 만한 게, 아, 그리고 그 고려하고 백제, 고구려하고 백제 있죠. 고구려하고 백제가 망할 때는 제가 되게 둘 다 재수 없어서 망했다. 그러니까 되게 재수 없게 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고구려는 연남생이 10세끼가, 그 염생이 새끼가 탁발 씨한테 이제 붙은 게 거였고 명을 멸망한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기 요동하고 신성이 뚫려 요동성 신성 그 다음에 여기 그 압록강 이렇게 쭉 다 뚫렸거든.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보고 백제는 중앙군이 소집되기 전에 망했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사람들에 따라서 중앙군이 소집돼서도 망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는 고구려처럼 이제 몇 번 전쟁을 할 정도로 버텼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무튼 그것도 되게 재수 없게 망했다고 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라는 좀 달라요. 신라는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요. 망할만해서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무슨 무도하고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신라는 나라가 오래되면서 통치력이 약해지고 통제가 안 되고 문란해지고 붕괴하고 내분 일으키고 내 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그런 이제 말기적 증상들을 여러 보이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신라의 모습인 거야. 고구려하고 백제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좀 의아해요. 그게 의아해요. 그리고 아쉽고요. 고구려하고 신라, 고구려하고 백제도 아마 좀 더 갈 수 있, 아마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1, 200년 더 갔을 텐데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 역사책에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도 많이 아쉽고, 신라본기도요, 신라본기는 물론 이제 고구려본기나 백제본기에 비하면은 자세하긴 한데, 신라본기도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막 자세하진 않습니다. 사기처럼 막 자세하게 적혀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거 몰라. 너는 이 대학 생활은 열심히 해. 그 컴퓨터하고 열심히 하라고. 글로 끝입니다. 자, 그걸로 끝. 아, 지금 보시면 그리고 삼국사기에 나온 지명들 넣으면, 이건 물론 본기에 나온 지명들만 찍은 건데, 뭐 지리지 이런 거 다 합하면 더 많아지겠죠? 근데, 보면은, 요선, 강원도, 이게 집에 강원도. 강원도 소외된 거 봐라, 이거. 아무튼, 지명들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전쟁할 때 이제 요 요새들이 많이 나오고요. 평양을 공격하는 것 때 이제 맞춰서 이제 요것도 좀 나오는 거지, 요 외 지명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냥 시발 지명이 안 나와요. 분명히 고구려에 사람도 많이 살고 땅도 넓고 거점도 많고 성체도 많았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안 나온다니까. 다 찍은 게 요겁니다. 다 찍은 게 요거. 다 찍은, 고구려 다 찍은 게 지금 신라고 백제 찍은 것보다 못해요. 이게 고구려 관련 기록들이 많이 안 남아있어가지고 김부신이가 중국의 정사들에서 이걸 기록을 채용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워요. 지금 다 찍고 보니까. 난 처음에 이제 고구려 본기 읽을 때는 지명이 너무 적구나. 삼국사기에 지명이 너무 적네? 일본서기보다 적네?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백제하고 신라에는 충분히 많이 있고 고구려가 좀 많이 기록이 부족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씨발 왜 좋게 보냐? 나라 판새끼인데. 좋게 보려고 그러면 씨발 전두화에도 대가리가 전두화에도 그 뭐야 대머리라서 반짝거리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게 볼 걸 좋게 봐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신라사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대적이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읽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 나당전쟁 벌이고 그런 걸 보면은 신라가 충분히 자주적으로 충분히 잘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부시가 사대노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 신치호 선생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사대노 김부시기가 자잘한 거짓말 해도 큰 거짓말은 못하는 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근데 그 난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김부시기가 좀 사대적인 경향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 그거는 아주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 가능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병신새끼가 있다 그러면 김부식이는 타협 가능한 선에 들어가요. 그 정도는 난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용인할 만하죠. 막 중국에 어떤 그런 얘기를 가끔 해도 김부식이는 자주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떠니 중국놈들과고는 중국놈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 그게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요게 조선 초에 가면은 많이 바뀝니다. 조선 초에 이제 사림들, 특히 사림들이 이제 적은 역사책들을 보면은 이게 씨발 중국 놈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지으려고 지은 건지 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특히 사평 부분이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제 요 방송하면서 자료 찾는다고 이것저것 좀 뒤벼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김부식이는 이거는 우리가 사대노라고 놀릴 정도는 아니지, 놀릴 정도는 되지만은, 사대노라고 정말 얘기할 정도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고, 비록 기록들 한번 검증해보시고, 교차해보시고 하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지도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신라본이 끝났으니까 신라본기 영상들을 또 이거 올려야겠네. 지도 링크를 이제 방송에 설명 있잖아요. 설명 부분에 올려둘 테니까 그거는 이제 요거는 수정은 여러분 못 하시고요. 수정은 내가 나만 할 수 있게 놨고 그 공부하실 때 이제 쓰시는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쓰시면 되고요.
링크 아시고 뭐 출처 밝혀주시고 그러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거는 이제 도와주는 분들은 없었고 나 혼자 그냥 다 했고 일본 서기 할 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었죠, 그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끝. 아우 씨발 삼국사기가 이제 그래서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순으로 읽었는데 다 끝나버렸다. 이제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자를 써먹고 소개해줘. 그래. 이거 이왕 만들었는데 많이 쓰면 좋잖아. 여기 찍혀있는 점이 3,000개가 넘는데. 그죠? 나 혼자 쓰면 아깝잖아. 여기까지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이제 본기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열전하고 잡지 등이 남아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